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승현입니다. 저는 종종 3대 운동이 아니라 3두 운동을 자주 하라고 농담처럼 얘기하고는 하는데요. 농담 같지만 일리 있는 3두 운동, 무조건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직접 운동하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3두는 장두, 외측두, 내측두 이렇게 세 갈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셋 모두 하나의 건에서 만나 팔꿈치 관절까지 달려있지만 근육의 시작점은 모두 다릅니다. 특히 장두근은 특이하게도 이 날개뼈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팔을 뒤로 모아줄 때 최대로 수축합니다. 그리고 팔을 위로 쭉 들어 올려서 팔꿈치가 구부러졌을 때 최대로 늘어나게 되죠. 때문에 삼두근 중 장두가 건강하다는 말은 견갑과 팔, 어깨 관절을 모두 바르게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상체가 고르게 강해지려면 삼두가 유연하고 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두 운동은 오늘부터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케이블이나 덤벨 등을 활용해서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삼두의 발달도 차이가 시각적으로 몸을 더 훨씬 크게 좋아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각도에서도 봐도 삼두는 내 몸의 바깥 실루엣을 확장시켜서 프레임이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외측두는 넓고 두껍고 강해 보이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단련되어야 되는 부위인데요. 팔이 좋아 보이는 분들 중에 특히 외측두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외측두는 팔꿈치를 펴는 모든 동작에 개입이 되지만 특히 케이블 프레스 다운은 동작이 일어나는 내내 삼두에 저항을 주기 좋은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발을 활용한 케이블 프레스 다운으로 외측두의 속근섬유를 충분하게 지치게 한 후에 로프를 이용해서 장두와 내측두까지 운동시켜 보시죠. 세 번째, 보디빌딩에서도 역시 삼두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오죽하면 규정 포즈에 사이드 트라이셉스라는 포즈가 있으니 이 근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말발굽 같은 모양의 강력한 삼두가 강점이었던 성지기 형, 이 리프리스트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형 잘 있나요? 자, 여러분은 삼두 운동 잘 하고 계십니까? 3대 운동만 신경 쓰지 말고 삼두 운동도 앞으로 신경 써보시면 보다 강력한 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